여행물 공인의 밑트임 2018년 연애운. 남자 운이 없어. 마이 데일리운 신민현 기자, 배우 이태임의 신년 연애운이 공개됐다. 4일 방송된 케이블 채널 SBS 플러스 여행 말고 미행에서는 남동생과 데이트를 즐기는 이태임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남동생과 함께 2018년 신년 운세를 알아보기 위해 이태원의 한 사주 카페를 찾은 이태임. 역술가는 이태임에게 겉으로 보기엔 부드러워 보이지만 자기 주장과 고집이 있다. 욱을 하는 편이고 자존심이 강한 것 같다며 예스맨이 되라고 조언했다. 이어 2018년 봄, 여름 운수가 좋아 활동을 많이 하게 될 것이라며 2018년은 운세가 전체적으로 좋다. 남자친구도 생긴다고 말했다. 이에 이태임은 기뻐했지만 이내 역술가는 그런데 오래 못 갈 수 있다고 덧붙여 이태임을 금세 시무룩하게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역술가는 남자 운이 없다. 이번에 헤어지면 3년간 남자 운이 없을 것 같다고 쐐기를 박아 이태임을 당황시켜 웃음을 자아냈다. 사진은 SBS 플러스 방송 화면 마이너스 마이 데일리 www.mydaily.co.kr 무단전재 엔드제베 포금지 마이너스